예, 이번 시간은 이어서 2회 동형모의고사 21번 문제죠. 수익성 부동산에, 예, 이게 이제 현금 이제 흐름에 관한 설명인데, 아,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은 잘 해두셔야 돼요. 예,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왜 가유순조로 기억하시죠? 예, 요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유순 전후 한 다음에 우리가 공경부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유효총소득은 순영업소득의 영업경비를 가산해서 구한다. 여기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서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게 거꾸로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흐름을 공제하면 부채서비스액이,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이들어서 천만 원일 때, 예, 그러면 만약에 세전이 6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서 이게 나온 거니까 얘는 400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도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전 현금 수지에 대체 충당금과 대출금의 원금 상환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액을 우리가 공제하게 되면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할수 있지만 세전을 기준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대체충당금과 원금상환액을 더하고요, 여기서 감가상각액을 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대상소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4번에 세전현금수지에서 세후현금수지를 공제하게 되면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얘가 만약에 400이라고 그러면 요게 200 나오겠죠. 여기서 이걸 공제하면. 그래서 순매도액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분법계획의 계산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가경, 순미, 전본, 후 이렇게 했을 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순매도액에서 뭐를 빼냐면 미상환 저당 잔금을 공제하는 경우죠. 예, 부채 서비스에 그러면 틀리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걸 고르라고 그랬을 때. 자, 거기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란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리고 지렛대 효과에서 정해 지렛대 효과 경우에 지분 투자자의 위험을 감소한다는 건 틀리죠.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다는 얘기는 차입을 했다는 얘기죠. 차입을 했다는 얘기는 금융위험 부담을 안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포트폴리오 자산의 수가 증가할수록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은 줄어드나 그러면 틀리죠.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져 있을 때 투자자가 투자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그건 내부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지칭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겠죠. 자산 증가분을 포함한,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투자 운영을 했을 때 자금 전체를 실물 자산, 금융 자산 등에 배분을 하고 자산 효용에 관한, 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효과, 효율성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한 것을 포트폴리오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게 되면은, 예, 다음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임대주택의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할 때 하나 유념하실 점이 뭐냐면 실당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 50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2 하면은 600만 원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20실이니까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이 1억 2천이 나온다라고. 그래서 월로 돼 있으면 연간 단위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일단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1억 2천이고요. 여기에서 공시를 빼야 되는데 공시를 거기 보면은 평균 5%라고 돼 있어요. 1억 2천에 5%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600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 600을 갖다가 공제하고요. 근데 기타 소득이 또 600이 있대요.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타 소득 600을 더하게 되면 유효 총소득은 그대로 1억 2천이 나오겠죠. 예, 여기에서 연간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래요. 1억 2천에 40%를 계산하면
4,800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4,800을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 7,200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1,200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6,000. 예.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월 단위로 연간 단위로 바꾸는 거. 예, 그래서 6,000이 되는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2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예. 부동산은 이제 관련된 예,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물어봤었을 때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아, MPTS가 주어져 있을 때요. 지분형 주택 증권으로 관련 기관이 발행 기관에 집중이 된다는 2번이 틀리죠. 일단은 MPTS는요.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집중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MBB는 관련 위험이 발행자에게 집중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지문에 나와 있는 아,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서도요. 기본적인 형태만 잘 구별하시면은 문제를 풀 때는 별 지장은 없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내가 숙지가 돼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25번에 가서 보시면, 예, 부동산 금융의 기본 원리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예, 주택담보 인정 비율은요, 예, 부동산 가치를 기준했을 때 가치 대비 융자 금액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그게 담보 인정 비율, 예, 요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자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려준 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원금 회수 위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자율도 높게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차입자의 소득으로 융자금을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지면 소득 대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도가 예를 들어서 낮다는 그런 취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담보 인정 비율이나요. 아니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얘가 높아지게 되면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죠. 예.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지만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작아진다라면 틀리다. 그래서 틀린 거는 일단 4번이 된다. 예. 이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27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이쪽에서는 이제 26번이 이제 두 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이제 26번에는 우리나라 이제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공적 보증금의 예, 영모기지 제도 하고요. 현재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그 주택 연금, 예, 그 다음에 산지연금이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또 하나의 26번에서는 1번이 또 틀린 거예요. 예, 이건 뭐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보증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요,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농지연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요. 산지연금은 아직은 도입이 안 돼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잘못돼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예, 프레이트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을 때 자, 프레이트 금융에서 보시면요. 5번에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이 우량하더라도 프로젝트 금융으로 조달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저렴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의 신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업성에 초점을 둔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각종 금융비용 부담이 큰 편이죠. 여기서 4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이 낮으면 사업의 수익성이 높더라도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 되는 것은요. 예, 프로젝트에 이제 금융으로 조달할 때 프로젝트 사업주의 채무 제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답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의 금융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의 금융 효과가 있음으로써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 예,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시면, 예, 대출 기관에서 이제 부동산의 담보 평가 시 자산 가치와 현금 수준을 기준으로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예, 다음 조건이 이제, 예,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요, 부동산 가치에다가 이 비율을 그냥 곱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대상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10억이에요. 근데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이 몇 프로 줬냐면 60%. 그러니까 여기는 6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 자, 여기가 이제 이 공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 분의 이제 순영업소득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공식을 정리한 다음에 숫자를 갖다 대입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1억 2천. 예, 거기 보시면은, 예, 부채 감당률이 2.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상수가 0.1이에요. 2 곱하기 0.1이라면 0.2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예, 계산을 하게 되면 1억 2천을 0.2로 나누게 되면요. 이게 6억 나와요. 그죠? 그러면 자산가치 기준에도 6억, 현금수지 기준에도 6억. 예,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 건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도요, 간단한 이제 저 대입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예, 그거는 또 저희들 생각이죠. 푸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문제가 나오면은 계산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말씀드리지만 계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론이 나와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잘 풀 수 있느냐, 예, 그거를 잘 살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가서 보시면, 예, 부동산 이제 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프로젝트 금융에 있었을 때요, 여기를 보면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인 소구 금융 방식이라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디케이트라는 것은요, 주로 이 합점회사를 통해서 개발업자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공동 출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투자자들은 그 출자 비율에 따라, 예, 거기에 따라 이제 그 지분 배당을 받는 이제 금융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아, 개발업자의 전문성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자금이 결합이 돼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4번에 토지신탁 이 방식은요, 아, 거기, 아, 토지신탁 개발 방식은 부동산 신탁회사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 사업주가 돼서 지분 비율에 따라 건설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걔가 틀린 거죠. 우리가 이 토지신탁 개발 방식에서는요, 여기는 위탁자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탁자가 있었을 때 둘 사이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여기 위탁자 명의의 이 토지에 따른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수탁자인 신탁사의 명의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수탁자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은 다 얘가 조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가 사업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9번에는 4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자, 요게 시험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면은, 자,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개발의 타당성문 속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시게 되면, 예, 개발업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수립한 이 사업안을, 예,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예, 최유 이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이제 무슨 분석에 해당이 되냐면 투자 분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서 최종 결정은 이 투자 분석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시게 되면, 예, 주요 변수들의 초기, 예를 들어서 투입값을 변화시켜서 적용함으로써 비관적, 낙관적 혹은 비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 및 부채의 상환 능력 등을 예측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시험상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건 시장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많이 활용해요. 물론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으나 특히 시장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에 관한 용어 정리는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게 답이 4번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우리가 줄여서 예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요.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순서를 보게 되면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이디어 단계, 우리가 이제 구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로 들어가고요. 여기가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략적으로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관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문제가 구성이 되면 타당성 분석 전 단계에서 뭐, 예, 그 앞전에 먼저 사전에 시행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주지 않겠는가? 유관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박스 형태로 무슨 방법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여기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어 정도는 이렇게도 숙지해 달라는 거. 학교론 교과서에서는요, 그냥 계략적으로, 예, 수익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만 이게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계략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여기서 타당성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는 거. 예, 그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보면 부동산 관리가 구성이 돼 있을 때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예. 자, 거기 보시면은 자산 관리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시설의 자산 및, 예,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산 관리라는 건요. 미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 것을 우리가 자산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에 입주자하고의 소통 관계는 자구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탁 관리가 자관리 방식에서는 기밀 유지가 유리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는 게 혼합 관리 방식의 단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33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먼저 표적 시장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예, 거기 보면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하는, 예, 그 전략을 쓰는 거는 표적 시장이 아니라 그게 차별화 전략이죠.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1번은, 예,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표적 시장이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의 제목이 바뀐 거죠.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로서는요. 우리가 제품, 재가 유판이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거기 구성이 돼 있을 때 포지셔닝이 들어가서 틀렸다는 얘기죠. 포지셔닝은 이거는 STP 전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P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재가 6판이라고 그래서 프로덕트. 그렇죠?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다음에 프로모션. 예,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포지셔닝이 거기 이제 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품이 있고요. 유통 경로가 있고 그러니까 가격 전략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냥 영문을 갖고 틀리게 주면 뭐라고 얘기하겠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된 거를 같이 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문에 대한 이 한글과 영문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같이 숙지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워낙 또 여러분들이 영어는 또 잘하시니까 이제 걱정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단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SP라는 거는 시장 세분화, 그다음에 표적 시장, 그다음에 거기 보면 가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격이 이제 예, 여기 가격이라고 들어가 있을 때 예, 이게 이제 가격이 들어가 있다니까 SP니까 얘가 들어와야죠. 포지셔닝이.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답이 5번에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그 아이다의 원리도 영문에 대한 표현을 같이 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TP, 그다음에 4P, 그다음에 아이다의 원리에 대한 영문적인 표현까지는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예, 그래서 제가 내는 건 아닌데 그 양반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번에 보시면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을 결정하라고 그랬을 때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량 후 같이 하고요.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예, 개발 비용이 있었을 때 이거를 공제를 해서 이게 가장 예, 차익이 크게 남는 애가 그게 최유 이용이 된다.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거기 보면 A 용도 있죠? 예, A 용도에서는, 예, 이거 같이 하고 비용을 뺐더니 여기는 플러스 100이 되잖아요? 플러스 1000, 예. 근데 B를 봤더니 얘는 플러스 900. C를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200. 그죠? 예, D를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000. 그죠? 예, E를 봤더니 얘는 플러스 700. 그러면 가장 큰게 A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가치와 비용과의 관계만 놓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될수 있는 건 A 용도가 된다. 예, 이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5번에 보시게 되면은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A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물어봤을 때요. 예, 단위가 1000원이니까 예, 2억 7천, 그다음에 3천, 3억 이렇게 되는 거는 맞겠죠. 그래서 먼저 이 개발 사업자의 이윤까지 포함해서 거기 보면은 총계가 나와 있는데 그게 3억 5천이죠. 예. 자, 그런데 10년 전에 건축비 수가 100이고요. 기준 시점이 120이래요. 그러면 100분의 120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억 5천에다가 1.2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요. 그럼 얘가 4억 2천 나오죠. 예, 그럴 때 여기에 대한 연면적이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1250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4억 2천을 1250으로 나오면 답이 1번이 나오겠죠. 그죠? 33만 6천원. 예, 평방미터당. 요런 식으로 20회하고 25회 때 출제를 했어요. 아, 근데 시험 운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요런 배열로 나와주면은 계산 문제지만 포인트를 하나 딸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간단한 유형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이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해서 들어갔는데 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면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매년 시험마다 새로운 계산 유형이 몇 개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처음 본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푸는 요령은 알고는 있는데 대입이 잘안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풀수 있는 게몇 가지가 될까? 예, 그런 거를 잘 계산했다가 그것만 이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예, 나머지 이론을 내가 얼마나 또 정확하게 정리가 됐는지, 예, 그거를 또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36번에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량물의 가치를 감가상각해야 된다는 것에 관계가 있는 이 평가 원칙을 우리가 물어봤었을 때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답은 일단 이 1번에 변동의 원칙이 되죠.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기준 시점의 근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근거도 되고요. 얘가 물리적 감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쓰는 게 변동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그 변화에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게 되면 구식화가 될 수도밖에 없죠. 예, 그러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낡은 상태로 존재하는 부동산들은 물리적 감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이거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에 나와 있는요.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 있죠. 예,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죠. 그러면 과세는 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표준지 공시가고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요. 국가가 그 업무에 관련해서 지가를 우리가 산정할 때 기준이 되더라. 즉, 그 토지 수용을 해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쓰는 것도 표준지 공시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예, 그때 사용하는 것도 역시 예, 표준지 공시가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관계를 예,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예,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수익성, 예, 수익 방식에 의한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던 얘기죠. 그러면서 자본환원율은 부채 감당법을 적용해서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부채 감당법을 통해서 환원율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부채 감당법으로 구하는 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부대상이라고 그랬었죠.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 비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더라. 예. 그래서 이게 부채 감당법에 의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환원율에 대한 건요. 부채 감당률이 얼마를 줬냐면 2를 줬죠. 예, 그리고 대부 비율이 몇 프로냐면 40%.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상수를 얼마를 줬냐면 0.05를 줬단 얘기죠. 그러면 얘네를 갖다가 예,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0.04가 나와요. 그죠? 2 곱하기 0.4니까 0.8 나올 거고요. 절반이니까 0.4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영업소득인데 순영업소득은 그냥 준 거죠. 천만 원으로. 천만 원일 때 얘를 0.04로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 2억 5천 나오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순영업소득은 그냥 준 상태에서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구하기만 하면 예, 수익가액을 구할 수 있게끔 배열이 됐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올바른 걸 물어봤을 때요. 자, 기준 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고요.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근데 거기 4번에 보면 적산법이란 예, 거기 보면 일반 기업 경영에서 예, 산출된 총 수익을 분석해서 요렇게 나오면 그게 적산법이 아니고요. 걔는 수익 분석법을 얘기를 하죠. 적산법은요. 예,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구한 소득에 이 필요 경비를 더해서 구한 임대료를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예,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4번이 답이죠. 4번.
잘못 적어드릴 뻔했네요. 4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인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검토 확인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 이건 우리가 1회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 가격 비준표는요, 이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예,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죠. 이거는 표준지 공시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40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풀어보셨을 때 내가 1회차에 비해서 조금은 개선이 된 게 있는지, 아, 아니면 내가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3회차에 볼 때 조금 더 낮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실하게 몇 개를 올린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한 60일 남짓해서 4개 이상만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한 거죠. 4개만 더 맞아도요, 평균적으로 10점이 올라가고 평균으로 하면 5점이 인상이 되는 거니까 굉장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2회차 동형 모의고사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3회차 모의고사 문제를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